안녕하세요. 아파트에서 다큐 되는 방송 아닥방입니다. 좀 전에 태어났었던 우리 4번 알이, 지금 이렇게 병아리가 되었죠. 털이 벌써 이렇게 좀 많이 말랐네요. 보면은 이 뒤에 있는 3번 알도 지금 꽤 많이 파각을 했어요. 아마 조만간 한두 시간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계속 지금 까고 있고, 지금 우리 첫 번째 태어난 이 병아리는 꺼내달라는 듯이 마치 앞으로 여기까지 기어 나오고, 또 초록색 똥도 났네요. 네, 그리고 보시면 7번 알. 7번 알도 지금 좀 전에 파각을 했어요. 보이시나요? 근데 7번 알이 위치가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. 약간 거꾸리일 가능성이 크죠, 지금. 건강하게 잘 나아졌으면 좋겠는데, 우리 3번 알. 숨 고르게 하면서 보이시나요? 파각하고 있는 거 지금. 네, 빠른 속도로 지금 파각을 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. 처음에 이 부화를 할때이 파각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온종일 저것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10번 알로 가볼게요. 10번 알이 지금 또 파각을 했어요. 아주 미세하게 살짝, 달걀 껍질이 들어올린 거 보이시죠? 이 아이도 조만간 나올 것 같네요. 자, 보시면 지금 3번 알이 열심히 지금 파각에 힘을 쓰고 있고 돌려깎기 하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우리 4번 알, 여기서 어이구, 자기 관심 좀 가져달라며, 자, 화면 앞으로 지금 왔습니다. 그리고 또 피곤해서 이제 금방 쓰러지죠. 그러다가 금방 또 일어납니다. 우리 첫 번째 병아리 이름은 빨리 태어나서 치타라고 적었어요. 우리 치타. 치타야. 두 번째 알은 뭘로 지을까 하다냐. 토끼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아이. 흔들흔들 10번. 10번 알. 이 아이는 저희 딸이 이 아이 이름은 갈치로 짓기로 했습니다. 네, 우리 치타와 여기 치타 한번 보여주세요. 치타 열심히 털 고르기 하고 있네요. 털이 마르면 이제 빼야 되겠죠. 그리고 열심히 지금 돌려깎기 하고 있는 우리 토끼. 네,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10번 알 우리 갈치. 갈치도 귀엽게 이렇게 파각을 했는데 무사히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. 우리 7번이 지금 위치가 거꾸리 위치라서 얘가 잘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만나요.